여러분, 여기서 지게 삐댕이요. 염염 언니! 남자한테 꽃값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가수가 노래하다가 돌아선 적이 왜 돌아서냐면 자크가 잘했나 돌아서는 겁니다. 전번에 오사카에서 공연할 때 독을 뛰었더니 자크가 터져가지고 열린 것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신 우리 여국 홍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장애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공연도 하고 아마 여행도 다니고 이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충청도에서 공연을 하면 원래 이 꽃다발이 내일 택배로 와야 오늘 제가 꽃값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아, 누가 뭐래도 요즘 세상이 자꾸 시끄럽기만 합니다. 자꾸 왜 미사일을 쏴야 되는지. 쏘거나 마귀를 놔놓고 우리는 그저 행복하면 됩니다. 맞지요? 우리 앞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앞으로 굳건할 겁니다.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은 마이크를 잡는 사람으로서 죽기 살기로 무대에서 할 겁니다.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이게 13,000석인데 다 채우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혼자 한 2시간 공연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이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대전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막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꽃다발에 늦게 오고 박수를 안 치고 늦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충청도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고향이 자주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추석도 지났습니다만 고향에 못 가신 분들은 내시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고 같이 따라 부르시면 죽어도 3대는 젊어집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자!
Thank you.